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요 근래 또 이제 구독자들 분이 이래 질문들을 많이 주신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런 질문들이 뭐 한두 분 하면은 이래 모아놨다가 하겠지만 요 근래 너무 질문들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뭐 주제는 그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기가 에어소프트 제 영상을 보고 에어소프트 총을 하나 사고 싶다. 그런데 이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총을 저보고 골라달라라고 이런 질문들이 많이 해주세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총을 권해드렸을 때 구입하신 분이 이게 만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만족이 당연히 좋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선뜻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 없이 그 사람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의 제품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에어소프트건을 추천을 해드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생각은 그겁니다. 일단 집 근처나 아니면은 온라인 샵 아니면은 뭐 에어소프트 카페라든지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자기들이 스스로 취득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더 좋은 거는 뭐좀 불편하겠지만 에어소프트 샵, 건샵 같은 데를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라고 하면 집 근처에 직접 방문을 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총을 실제로 내가 구매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사진상으로 바라봤을 때랑 이렇게 실물을 바라봤을 때뭐 예를 들어서 핸드건 하나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실물을 만져보고 뭐 에어소프트 샵에 가서 이렇게 만져서 작동을 시키지는 못하겠지만 만져보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치만 제가 영상에서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뭐라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첫 번째, 제내 생애 첫 번째 에어소프트건을 선택할 때 이런 점을 참고를 하고 선택을 하면은 조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딱세 가지 부류의 선택 형태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수집을 해서 집에서 그냥 가지고 노는 용도, 슈팅 용도로 사용을 할 거다라는 분.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에어소프트건을 구매를 해서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고 싶다고 하는 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집에서 총을 분해조립하고 갖고 놀고도 싶지만 가끔 게임도 뛰고 싶다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어떤 제품을, 첫 총을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권총 한 자루와 제가 갖고 있는 권총 한 자루, 한 자루 그리고 가스 샷건입니다. 가스 라이플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이 총을 제가 구매를 하고 지금 2년째 벽에만 걸어두고 격발 한번 해보고 아직 요 스티커도 안 뜯은 총이에요. 이거 여기 보면 스티커 이런 거 있죠. 그대로 있는데 이거는 VFC의 STF-12라는 가스식 샷건입니다. 그냥 이건 자랑하려고 들고 온 거고요. 아유, 무거워서. 그리고 한 자루 전동건을 한 자루 들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저기 뭐야 그 뭐랍니까 GMP의 트랜스포머 A4라고 해서 M4라고 해서 요 앞부분이 교체가 됩니다. 긴거 짧은 거. 그래서 교체를 하는 모델이에요. 요렇게 세 자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동건 한 자루와 가스건 한 자루, 핸드건 한 자루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내가 집에서 게임 갈 생각은 없고, 내가 단순하게 뭐 총기를 가지고 놀고, 또 실총과 비슷한 그런 감성을 느끼고, 이제 수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무조건 첫 번째 총은 가스 라이플이나 가스 핸드건을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스 라이플이나 가스 핸드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니까, 집에서 이렇게, 에어소프트건을 만졌을 때 가스식 라이플들이 실총과 유사한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분해 조립을 하기도 전동건보다는 정비가 용이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전동건이 더 정비하기가 더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기본적인 총기 분해를 해서 기름칠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실총의 감성을 가지고 가면서도 전동건처럼 이렇게 기어박스를 분해해야 될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유튜브를 보고 조금만 검색을 하신다고 하면은 초보자분들도 기본적인 간단한 정비들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건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핸드건을 슬라이드를 분리를 하려면은 아이고 쉬워야 되는데 또 어렵나. 요 옆에 있는 레버 핀을 요 핀을 이렇게 뽑고 슬라이드를 이렇게
분리를 하면 됩니다. 분리를 하면 되고, 요 슬라이더 내부에 있는 뭐 이너바디나 이런 것도 분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조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슬라이더를 꽂고 요 핀을 다시 이렇게 제 위치에 꽂고 나면 이렇게 분해 조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총의 감성을 느끼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에어소프트를 사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바로 그 집에서 내가 슈팅을 집에서 이제 타겟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분해 조립하는 이런 감성을 느끼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스식 제품을 구매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뭐 가스식 핸드건이 됐든 라이플이 됐든 제가 이렇게 모델을 선정을 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라이플을 구매를 하실 것 같으면 가스식 라이플을 구매를 하시고 아니면은 핸드건을 구매를 하실 것 같으면은 가스식 핸드건을 구매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또 여기서 조금 더 세분하게 나눠보면은 내가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한 말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가 돈이 많으면은 좋은 거 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M4를 사려고 한다.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은 뭐 작동성이 좋아야 하고 뭐 튼튼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바이퍼 같은 거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내가 돈이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면 GHK에서 나오는 제품들 조금 더 리얼리티를 따진다고 하면은 내가 격발 횟수가 그리 많지는 않고 조금 더 리얼한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하고 하면은 VFC에서 나오는 라이플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약간 자금이 조금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WE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면은 돼요. 그냥 WE VFC, GHK, 바이퍼 뭐 이런 식으로 가격순이 쫙 있기 때문에 뭐 이것 외에도 뭐 KWA에 나오는 GBBR 제품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구매를 하는 대중적인 제품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것들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집에서 슈팅하고 이래 분해 조립하는 거 좋아하는데 전동거 사시면 후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게임을 뛰려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총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꼭 이게 꼭 이걸 사야 된다라고는 하는 건 아니지만 게임을 뛰시는 분들은 저는 첫 번째 총은 무조건 전동건을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동건을 사되 전동건도 가격대가 많죠. 내가 돈이 정말 많다라고 하면은 전동건 중에 VFC나 GNG류의 에어소프트 전동건을 구매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내가 돈을 더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마루이나 아니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다스, GBLS 다스가 있는데 솔직히 마루이는 요즘 이제 좀 저도 마루이를 좋아하는 입장이었고 마루이 제품을 전동건을 가지고 있지만 마루이 살 돈이면은 굳이 저는 마루이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 돈이면은 차라리 뭐 VFC나 GNG 라이플 두 정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두 정을 사는 거를 권해드리지 마루이를 요즘 사라고는 뭐 권장을 안 드립니다. 근데 간결한 작동성이나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마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루이 차세대 전동건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게임용을 목적이라고 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VFC나 아니면 GNG 제품을 권해드리고요. 조금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RS 또는 뭐 그 인펜트리에서 수입해서 팔고 있는 뭐 INF, CQB 이런 것들 또는 뭐 로넥스, 스포티 이래 게임용 전동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면은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딱 한정적인데 빠듯빠듯하게 너무 좋은 총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총을 VFC나 GNG를 샀습니다. 샀는데 VFC나 GNG는 좀 괜찮아요. 근데 무턱대고 막 마루이 차세대를 샀어. 샀는데 아 이거 게임은 내하고 안 맞다. 팔아야 된다. 마루이 같은 경우가 우리가 차로 치면은 대형 세단인데 좀 비인기 종목인 대형 세단들 있잖아요. 현대의 뭐 제네시스 말고요. 막 K9 이런 거. 이런 꼴입니다. 중고로 팔 때 감가상각이 엄청 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뜻 비싼 제품들을 권해를 안 해드리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그 에어소프트 건을 구매를 하고 게임에 입문을 했지만 한두 번 게임 뛰어보니까 내 스타일이 안 맞다라고 하면은 이걸 되팔아야 되는데, 전동건 같은 경우는 뭐 VFC, GNG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고가 가격 방어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 편인데, 뭐 마루이 차세대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중고 방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렴한 제품들, 예를 들어서 뭐 RS 같은 거 직구를 하면은 뭐 한 2, 30만 원대 3회 구매가 가능하고, 또 뭐 INF나 로넥스 같은 경우도 한 30만 원 아래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서 되팔더라도 내가 그렇게 손해를 안 봅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피해도 많이 안 보고요. 그래서 게임을 타겟으로 잡으시는 분들의 첫 번째는 무조건 전동건을 구매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게임도 뛰고 컬렉터도 뛴다. 예, 이 정말 애매해요. 애매한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뭐 어디서 돈 받아먹은 건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여유가 많다라고 하면, 저는 다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실총과 같은 그런 작동성의 반동도 있고, 뭐, 외형도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비싸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다스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스 같은 경우는 중고로 팔더라도, 생각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가 여유가 이제 없다라고 하면은 또 한정적이죠. 이게 게임도 뛰어야 되고 집에서 슈팅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선택을 드릴 수 있는 거는 VFC 아니면 GNG로 가시면 됩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도 VFC가 딱 만져봤을 때 실총 감성이 있기 때문에 VFC 제품이 게임도 뛰고 또 컬렉터 이렇게 고증 따지시는 분들이 좋은 그 선택의 종착지가 저는 VFC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VFC가 라이센스를 다 받아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형이라든지 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끝말에 이제 결론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만약에 한번 처음 입문을 해가지고 이거는 나하고 안 맞다라고 해서 접으시면 모르겠는데, 이 취미가 나하고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어느 순간부터 총이 하나씩 두 개씩 느실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늘게 됩니다. 저같이 게임을 뛰고 수집은 솔직히 좀 아니고 저는 실제 사용을 위주로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정말 꽂혔던 이 샷건을 구매를 해서 게임에 한 번도 쓰지도 않고 이렇게 걸어만 두는 것만 봐서는, 예, 한번 이 취미에 이렇게 발을 들이게 되면은 사게 됩니다. 한 자루가 두 자루 되고 두 자루가 세 자루 되고 되겠는데, 그만큼 내가 어떤 그 목적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예를 들어서 나는 AK류를 좋아한다. 제 아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모든 제품들은 AK의 그 라인업을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뭐 특수부대가 쓰고 있는 총들을 따라하겠다라고 하면은 델타포스의 뭐 CAG 세팅이라든지 뭐 FBI의 마약 그 테러리스트들 뭐 하는 그 FBI HRT 세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수부대 세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한다든지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내가 장비를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만족도도 훨씬 높아질 거고요. 또 중복 투자도 많이 줄겠죠. 그렇지만 뭐 중복 투자는 필연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처음 입문하셨을 때 이런 정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구매를 했을 때 크게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